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쓱 왔는데 제가 페피잖아요. 그래서 이번 22년 FW 연말 기강 잡아보러 왔어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연말, 세상 화려한 연말 시즌이 드디어 왔는데 겨울 되니까 확실히 예쁜 옷도 많고 아이템도 다양해져서 윈터 시즌에 트렌드가 많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윈터 트렌드는 첫 번째, 넉넉한 오버핏 트렌드. 이번 겨울 아우터는 여전히 오버핏이 대세예요. 되게 넉넉한 품의 아우터를 쿨하게 툭 하나 걸쳐주는 그런 무드. 두 번째, 여름에는 초미니였다면 겨울에는 초롱, 완전 롱한 맥시 기장의 스커트가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클래식하면서 트렌드하기 때문에 어떤 코디에도 찰떡이고,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꾸꾸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스타일에 힘 빡 주는 연말이잖아요. 톡톡 튀는 올겨울 꾸꾸꾸. 기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SSG.com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SSG.com 패션 브랜드관 쓱타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꾹꾹 채워 담을 테니까 꼭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착장 한번 쓱 보러 갑시다. 이번에 오버핏 와이드 숄더 아우터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무심하게 툭 걸쳤는데 쿨내 난다, 쿨내 나. 아주 차가울 정도로 쿨내 나는 그런 무드에 풍성한 푸퍼 숏 재킷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스토리 올리자마자 연민수 하신다고 이미 DM이 폭주했던 바로 너무너무 뜨거운 브랜드, 요즘 진짜 핫한 레이브. 하, 여러분 이거 진짜 와 너무 예뻐요. 핏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는 패딩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툭 하나 걸쳤는데 멋져, 예뻐, 트렌디해, 힙해. 근데 거기다가 가볍고요. 편하긴 또 얼마나 편한지 레이브 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레이브가 타인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경계 없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레이브 제품들이 전부 다 브랜드 정체성 그 자체예요. 요거 패딩은 또 원피스에다가 하나 툭 걸쳐주면 코디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팬츠에다가 부츠 신고 딱 걸쳐주면 또 끝. 이렇게 되게 넉넉한 품이기 때문에 안에 이너 계속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얘 되게 따뜻해서 그냥 반팔 하나만 입어도 너무너무 따숩게 이번 한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심하게 툭 걸치는 그런 무드에 요런 퍼 아우터가 빠질 수 있겠냐고요. 요런 폭닥폭닥한 아우터야말로 진짜 윈터 시즌 필수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엄청 넉넉한 핏감인데 컬러감도 톡톡 튀는 블루잖아요. 요렇게 가볍게 이너 하나 입고 위에다가 걸쳐주면 화려함 그 자체, 연말 이미 제가 먹은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얘도 오버핏 아우터 트렌드랑 맞게 넉넉해요, 품이. 그래서 가벼운 이너 안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굉장히 좋고요. 퍼잖아요? 따뜻하기도 진짜 무척 따숩네요. 다음 아우터는 바로 요건데 여러분 요런 또 퐁실한 컬러가 연말에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하나 입기만 해도 와 화려함 꾸꾸꾸 그 자체입니다. 로라로라는 특히나 좀 소녀스러우면서도 클래식 로맨틱한 컨셉이 되게 많아서 좀 눈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오, 지금 입어봤는데 색감 너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이런 부클 자켓은 그냥 데일리하기도 정말 잘 입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쓰는 날에는 기장감 있는 이런 스커트랑 매치를 하면 좀 더 다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미디 스커트도 되게 트렌드 하잖아요. 이런 미디 스커트 입고 미디 부츠 같이 매치해주면 멋돌이. 멋돌이야. 제가 여쿨이라 그런지 확실히 더 편애하게 되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다, 색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아티드 아우터. 저도 이번에 아티드 처음 알게 됐는데 스타일들이 싹 다 제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티드 제품도 좀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나를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옷이 예뻐가지고 입으면 괜히 이렇게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겨울에 사실 이런 금장 포인트 아우터 하나도 있어야 돼요. 얘가 기장감은 이렇게 숏한 스타일인데 넉넉한 오버핏 케이프 스타일이어서 안에 레이어드하면서 입기도 되게 좋고요. 얘는 두께감이 좀 얇은 아우터이기 때문에 이거 입고 위에다가 헤비 아우터
같이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핏이 또 훌렁훌렁하다 보니까 안에다가 따뜻한 니트 입어도 부해 보이거나 끼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런 아우터 걸쳐주니까 뭔가 이렇게 입고 해외에서 연말을 보내고 싶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 알죠, 알죠? 그리고 니트.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니트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베이직한 핏은 또 하나 꼭 있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라인 디테일도 진짜 예쁘게 들어가서 꾸꾸 니트로 포인트 주기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터치감 진짜 부드러워요. 겨울에 니트 고를 때 이런 촉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맨살을 입어도 따가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귀여운 그레이 컬러의 플리즈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서 조금 더 꾸꾸 포인트처럼 연출해봤어요. 그리고 오프닝 때부터 입었던 요거 언아우트 가디건. 클래식 컨셉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또 클래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클래식 맛집 컨템포러리 브랜드 언아우트. 요거 가디건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니트 가디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요거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요런 눈 내리는 디테일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되게 눈 내리는 느낌 딱 연말에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게 좀 부해 보일 법한 가디건인데 진짜 짜임이 탄탄하게 잘 짜여서 핏을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요거 되게 무난한 블랙 가디건인데 살짝 이런 카라 블라우스 카라로 포인트 줘서 조금 화려함을 더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스카프 하나 툭 걸쳐주니까 화려한 무드. 이번 트렌드 꾸꾸꾸 느낌이 훨씬 더 살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이런 롱한 맥시 기장의 스커트랑 매치를 해주면 바로 클래식 꾸꾸꾸 멋돌이가 됩니다. 폭닥폭닥 색감까지 예쁜 니트 찾으신다면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추천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 입었었는데 여러분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입어보고 미쳤다 싶을 정도로 핏이 아주 그레이시해요. 이거 진짜 여러분 누가 안 어울려요? 이거 누가 입어도 완전 완전 여리해 보이는 핏을 만들어주고 컬러가 저는 보자마자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미친 자입니다. 얘도 내기 이렇게 되게 시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스카프 살짝 하나 둘러줘도 멋돌이 너무 예뻐요. 꾸꾸꾸 포인트로 스커트랑 매치하기도 좋고 이렇게 롱부츠 신어주면 간지. 오늘은 조금 화려한 꾸꾸꾸 포인트로 이렇게 스커트랑 좀 코디하기는 했는데 이거 평소에 편한 데일리 팬츠들 조거 팬츠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진짜 꼭 겟하십시오. 진짜 좋네 좋네. 그리고 이거 여러분 너무 예뻐요. 미쳤어. 진짜 깨물고 싶을 정도로 예쁜 가디건 라티젠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라티젠 좀 꾸준히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컨템포러리 캐주얼을 기반으로 절제된 디테일, 다양한 스타일을 좀 선보이는 브랜드예요. 아 근데 역시 이번 윈터도 장난 없네요, 여러분. 뭐 저는 이거 니트 입어보자마자 반했거든요. 이렇게 머플러랑 세트인 제품인데 진짜 완전 그냥 연말에 입으라고 만들어진 옷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원사가 고민형처럼 너무 포근해요. 얘보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진짜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꾸꾸꾸답게 스타일은 좀 되게 화려한데 색감은 그래도 좀 차분한 딥블루 컬러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연말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짧은 팬츠 같이 코디를 해서 훨씬 더 꾸꾸꾸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쇼코트랑 같이 매치한 요 라티젠의 니트 이거 딱 보면 되게 데일리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실물파예요, 여러분. 저 이거 포장 뜯고 뭐야 왜 이렇게 예뻐. 겨울, 연말 여기 다 있네. 이럴 정도로 진짜 예쁘고요. 약간 휘뚤마뚤 입으면서 흔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 니트 찾으시는 분들 저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이거 또 핏도 되게 잘 빠져가지고 스커트, 팬츠 다 잘 어울려요. 이렇게 또 아우터 하나 걸쳐주면 화려한 꾸꾸꾸 룩에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제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존니 니트예요, 여러분. 아 이거는 진짜 사심 가득 담아서 아 이거 그냥 소장하셔도 돼요. 너무 예뻐요. 저도 이거 촬영용 제품인데 입어보고 너무 반해서 개인 소장용으로 제품 추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 디테일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끝장 아닌가요? 진짜 연말을 위한 니트예요. 진짜 선물 같아. 이렇게 보면 여리여리한 이런 포인트도 있고 얘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니트 하나로 뭔가 레이어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핏이 너무 예쁜 여리여리 핏이에요. 진짜 아티드
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잘하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꾸꾸꾸 코디에 제일 많이 보여드린 요 팬츠, 얘는 진짜 꾸꾸꾸의 정석 트위드 팬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 시즌에 트위드 팬츠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아티드 제품이 진짜 하체를 되게 예쁘게 커버를 해주는 핏이더라고요. 정제된 세련미로 니트 아우터 너무 잘 어울려서 오늘 코디에 되게 유용하게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 윈터 시즌 트렌드 롱 맥시 스커트에 진짜 이 제품 찰떡이에요. 키장녀에게 롱 스커트란 진짜 어려운데, 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핏이 되게 탄탄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덕분에 라인감이 좀 사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라인이 탁 떨어져요. 게다가 여러분, 윈터에 베이지 빠지면 좀 섭하잖아요. 얘 또 소재는 바스락, 미니멀한 무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하지 않게 스타일링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만 키가 더 컸다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얘는 좀 살짝 드레시하게 코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키장녀분들 치마 기장 애매하다 싶을 때 그냥 부츠 딱 때려버리면 끝장. 이거 저의 치트키입니다. 스커트가 되게 세련된 라인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크한 상의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구매한 니트 중에 하나죠. 안젤로 비앙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트넥 덕분에 시크하면서도 살짝 러블리한 무드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역시나 연말로 찰떡이죠. 이 니트 SS.com에도 있더라고요. 여기 안젤로 비앙코는 변하지 않는 클래식의 감성과 디자인으로 일상에서 좀 특별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혹시 제가 이 니트를 되게 잘 알아본 선고안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코디는 끝인데, 이렇게 SSG.com에서 연말 룩 준비를 한번 쓱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제품은 뭐죠? 저는 아티드의 리본 포인트 레이어드 니트랑 레이브의 하이넥 덕다운 패딩이랑 라티젠의 케이블 컬러 니트가 너무너무 취향이었어요. 오늘 보여드린 브랜드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일요일까지 FW 트렌드 패피위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선착순 3,000명한테 12% 할인되는 쿠폰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빵빵한 할인과 혜택 모두 챙겨서 화려한 연말 같이 보내볼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 안녕.